굉장히 많이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제가 각오한 10배 이상은 더 힘들었어요. 3박 4일 동안 계속 이 모자가 그리고 제 몸이 마를 날 없이 계속 뭔가를 흘렸습니다. 힘들지 않았어요?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일단 등산할 때 매던 배낭이랑 무게가 좀 틀려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이동간에는 좀 힘들었어요. 하나도 안 힘들었죠? 저요? 어. 저는 뭐... 약해? 좀 더 타야 돼? 이거는 진짜 평생 그 제가 치매가 와도 잊을 수 없는 3박 4일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했지만 미치도록 아름다운 경관을 또 볼 수 있어서
굉장히 보람된 3일이었고요. 고생한 만큼 또 돌아갈 집에 대한 소중함,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소중함을 또 많이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하산하는 것 같습니다.